갈아내려 그러면 그렇죠. 힘이 좋아야 되는데 뭐든 갈릴 수 있을 네.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보시면 뭐 얼마 갈지 않았잖아요 저희가. 어? 지금 뭐 1분도 채 갈지 않았는데 보세요? 지금 보시면 결과물이? 앞쪽에 덜어볼게요. 이게 분진이 나올 정도로 잘 갈리죠. 야. 여기에서 지금 보시니까 조개 껍질이 이 정도 갈린다고 하면 네. 뭐 건마라든지 천연조미료 이런 거 가시기에도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용량 컵입니다. 네. 1200ml 용기가 들어가서 그렇죠. 요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샐러드 드레싱 만드시는 베이스로 맞아요. 양이 충분합니다. 물론 믹서기는 당연히 요리도 돼야 되는 게 어머님들의 상식이시잖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1200ml 드리니까 3-4인용의 여러 가지 뭐 소스, 드레싱, 양념장, 이런 거 만드시기에 딱 요만한 사이즈가 적당하거든요. 야, 키위에다가 네. 왜 발사믹식초에다 올리브 오일 좀 넣어가지고 맞아요. 일반적으로 샐러드 홈메이드 드레싱을 네. 신선하게 바로바로 갈아서 그렇습니다. 이 정도면 한 우리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한 분량이죠.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회오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제가 예. 여기다 오일리한 성분, 약간 기름진 성분을 넣어도 이게 잘 갈린다는 거. 잘 섞이죠? 잘 섞여요. 그래서 진짜 잘 갈리니까 드레싱 같은 거 만드시기에도 아침에 네. 채소, 야채만 살살 뚝뚝뚝 끊으셔가지고 홈메이드. 드레싱만 딱 얹어내시면 여기에다가 네. 뭐 브런치만 딱 준비하시면 되죠. 괜찮네요. 괜찮죠. 자, 요리가스에 맞이 할 수 네. 있는 1200ml 용기가 가고 더 좋은 건 네. 냉장고 안에 밤새도록 여러분이 어젯밤에 아마 우리 가족들의 취향에 맞게끔 네. 요 텀블러 안에다가 이렇게 썰어서 보관을 해놓으시면 그렇습니다. 아침에 덜 번거로우실 겁니다. 그러면 보관 용기가 되죠. 네. 여기다가 자 탄산수 한번 부어볼까요? 탄산수 한번 부어볼까요? 여기다 이렇게 시원한 기호에 따라서 분명히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. 얼음도 좀 시원하게. 시원하게 넣겠습니다. 그럼 이게 보관했던 용기 자체가 칼날이 결합이 되면 네. 믹서기 용기가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신통방통 하시죠. 이걸 한번 껴가지고 얼마나 잘 갈리는지. 파인애플이 워낙 안쪽에 심지가 있다 보니까 네. 이게 파인애플이 약간 서걱서걱 씹히는 게 있는데 맞아요. 지금 보시면 진짜 곱게 싹 갈려요. 그러면 네. 파인애플하고 바나나하고 요거는 또 예전에 좀 네. 이서진 씨가 많이 보여줬던 레시피인데 그렇죠.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할 수 있는 계절 과일하고 네. 바나나는 속을 좀 약간 든든하게 만들어주니까 아침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아침뿐만 아니라 이게 차 옆에다 딱 꽂으시기에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 칼날 빼시고 칼날 빼고 뚜껑만 끼시면 바로 갈아 끼시는 거죠. 네, 이러면 바로 갖고 나가실 수 있는 텀블러가 되는 거죠. 이 텀블러가 네. 밤새도록 냉장고에선 보관 용기, 믹서기와 결합되니까 믹서 용기, 그리고 그렇죠. 뚜껑만 갈아 끼니까 네. 텀블러가 돼서 신호 대기하실 때 드시면 되고 아니면 뭐 미팅 전에 잠깐 드셔도 되고요. 너무 괜찮죠. 그냥 아예 테이크아웃 들고 다니면 안 사 먹어도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이면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. 그렇죠? 이 손에 막 물기 있고 이렇잖아요. 근데 저희가 파우치를 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파우치로 네. 결론 현상 방지까지 가방 안에 넣어도 맞아요. 뭐 물건들 젖지 않아요. 네.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저희는 네. 청포도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러니까 청포도 요즘에 그린 주스 많이들 드시잖아요. 근데 이 청포도 자체가 약간 겉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네. 이거 잘 갈릴까? 여기다 얼음 알아야 되니까 얼음까지 한번 넣어볼게요. 네. 그다음에 칼날을 딱 끼시면 정말 그린 사방사방한 네, 그런 주스를 드셔보실 수 있는데 네. 보통 이제 우리가 껍질이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뭐 청포도 아니면 토마토 뭐 비트는 워낙 단단하니까 진기죠. 이런 것들을 네. 그러니까 식이섬유나 이런 여러 가지 섬유질들을 잘 갈아줄 수 있는 게 모타의 힘과 더불어서 칼날인데요. 칼날도 분리형이고 또 스테인레스가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. 자, 중간에 네. 뭐 걸리거나 하는 거 없죠. 없어요. 자, 통째로 잘 갈아서 네. 이거는 포도 같은 경우는 왜 보통 일반 포도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. 껍질하고 씨를 같이 갈아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역시나 이렇게 뚜껑으로 갈아 꼈더니 네. 진짜 그린그린한 청포도 에이드를 아주 상큼하게 맞아요.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남편분 네.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맞아요. 한 손에 그냥 텀블러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 섬유질이 안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실 때 맞아요. 괜찮아요. 들고 가면서 마시거나 네. 이것만 가지고 와서 씻으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.